봤든가, 또 어떤 데는, 아, 좀 은혜스럽네. 이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아, 물이. 김형순, 저기, 어머니를 다시지, 여러분. 김형순. 오, 아십니까? 예. 이 어머니가 솔리퍼리라, 솔리퍼리. 표현을 하자면, 그 금방에 나면 찔리는 거야. 찔리고, 몇 미터 안으로는 못 들어가, 그 주변에는. 모임을 와도 그렇고, 여기는 내 자리고, 차를 타도 여기는 내 자리고, 또,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은, 더러운 년이 미리 들어갑니다. 이래서 상처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한 번 안 부딪혔어요. 어? 안 부딪혔는데 이번에 RT를 가는데 RT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저 김형순 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방에 열 것인가 이것이 아주 큰 제목이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그것이 답은 없이 그냥 모두가 RT장으로 향했는데 저는 참 우리 며느리가 호부라서 효부라서 해마다 차를 태워서 갔다가 식사를 시켜서 한 바퀴 돌아서 그 현장까지 갖다 놓고 와요. 우리 며느리가 저 양미현이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차로 가는데 또 빈 차로 갈 수도 없고 빈 좌석에는 집 가까이 있는 분들 한 세 명 태워서 이래 가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일찍이 안 갔습니까? 이게 제일 큰 방을 우리가 달래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경우에 형순 언니가 다른 방에 안 받아줄 때, 그 밖에서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야, 인연들.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밖에 내보냈냐? 안 가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받아주기 싫지만, 하나님 꾸중이 무서워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받아준다면은, 우리 방에 들어놓자. 오늘 딱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 하나 둘 자리가 찾아보니까 두 명이 들어가는 방인데 다 찼습니다. 제가 인물도 잘 안 났고 나이도 안 젊고 돈도 없고 이런데도 왜 모두가 RT만 가면 우리 방에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요. 왜? 왜? 그게 형수는 약간 완전히 대조적인 게라. 근데 선착순으로 둘러타보니까 아홉 명이 다 찼어요. 더 이상을 못 들이나. 이런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빌빌 들어가는 데마다 문 다 찾아볼게. 형수 언니만 따로 돌아다니니까 회장님 우리 방을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방이 꽉 찼습니다. 또 다시 나갔어요. 좀 이따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디 이야기를 듣니까 두 사람은 딴 방으로 가겠대. 그래 보니까 자리 두 개가 안 빕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탁 나란히 이렇게 좌석을 잡고 독도를 하나 만들어서 언니를 줬어요. 왜 독도를 만드느냐? 옆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독도를 우리는 대접한다고 독도를 만들어서 이래 줬는데 딱 가방을 두고 들어오시더만 너는 좋은 자리 잡고 나는 인제 좋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대반해야. 참 구제불능이구나. 남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방을 자리를 줬는데 불구하고 우리 좋은 자리면 우리의 금방석을 놨습니까? 은방석을 놨습니까? 다만 우리는 차례대로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언니 왜 언니를 안 받아준지 아냐고. 왜 차다가 맨날 종이를 바지락바지락 밤새도록 바지락바지락바지락 아무도 못 자있게 그게 싫어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고 이리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랬거든요. 아무 따라 저 구석까지 들어가지만 다시 나가요. 난 집에 가든지 복도에 자. 아이 언제 복도에 잔다는 게 아주 우리 약간 하면 네 복도에 잘래 이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돌았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자아가 나가. 얼마나 대집을 해줬고 어디 해놓을게 며느리하고도 못 살지. 제가 막말 막했어요. 가면서 에?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뭐를 좀 알고 지내야 될까 아이가 가면서 막하이 네가 언제 이 교회 왔는데 말 자기가 미리 왔는 걸 또 내한테 가시하는 거야. 언제 네가 이 교회 왔다고. 네가 똑똑하니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똑똑한지 아냐 하면 막 따라드는데 이 더러냐 소리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안 나와. 네, 저에게는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많이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데. 그래 놓고 생각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하,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말았겠는데 또 내가 했네. 거기에 내가 막 양심에 막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군에서도 이방에 자야 되겠다. 내가 돈 내고 왜 가냐 하면서 들어와서 막 자리를 잡는데 이제 거기 울 독도에 안 가고 이짝 자리를 끄담을 해보고 자기 혼자 막 자리를 잡는 거야. 그걸 누가 갔습니까? 가만 그냥 뒀지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은 입을 채로 들고 딴 방으로 도망을 가보더라고요. 이런 관계였었는데 그래 그 첫 시간을 첫 시간에 그 누구지? 윤동섭 강사님 그 첫 시간 저는 죽었습니다. 그게 머리에 내가 들어갑니까? 이 죄의식이 여기에 꽉 차가 있는데 어? 다 내가 간증을 해도 저는 간증하러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심각하게 이걸 내가 입으로 벌써 뱉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데 다 불을 끄고 조곤조곤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이런데 멋이 옆에 이리 부딪히길 머리를 들고 이렇게 보일게 딱 와서 굴 앉아가지고 자매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내 하나님인데 어? 내가 네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내가 아무 말이 안 나가 내가 아무 말이 안 나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데 됐구만 언니 그럼 가서 주무세요. 요 말밖에 내가 안 했어요. 아 또 조금 있으니 또 어디만 야들아 불 켜라 일어나라 너희 자러 왔나 좀 놀자 아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간증을 제가 했어요. 그래 있었던 사실을 간증을 하고 이제 언니도 나와서 하답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웃음판이 됐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는 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난리가 나죠. 모두가 기뻐서 그냥 뭐 노문준 가지고 노문준 오빠가 없습니다. 노문준 하면 노래해야 됩니다. 에이, 뭐 그냥 막 이름 부르고 막 했어요. 나도 집에서 비실비실비실 다 갔는데도 왜 그렇게 힘이 많이 나는지 하루 종일 사람 부르고 이렇게 외쳐도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이래서 했는데 그 중에 진짜 이건 너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모두 다 기쁨에 젖어서 막 난리인데 한우경 모친이 배추잎을 하나 턱 방바닥에 내놓으면서 어 언니 우리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 하면서 배추잎을 하나 딱 방바닥 여러분 배추잎이 뭔지 아시죠? 내놓는 거예요. 아유 제가 또 감동받아서 아 진짜 하나님 세계는 이렇구나 어 이렇지 봐 아이고 맞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면 제가 또 있는 대로 틀어서 좀 내놨습니다. 너도 나도 내놓습니다. 비록 그 액수가 작지만은 진짜 그 헌금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예, 거금은 아닐망정 한 8만 원 어 이런 그 헌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언니가 얼마나 저를 끌어안고 말이지 네가 내 하나님이다 소리를 얼마나 지처럼 민망시라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모두가 기쁨에 젖어서 우리 이 새싹에는 진짜 뭐 누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너무 기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싹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언니가 콩알도 하나 남아 줍니다. 콩알도 이런데 모두 자기가 2년 전형 캔디 가서 사과 다 하고 내 잘못했다 하고 앞앞이 달리면서 하고 참외를 이만한 거 한 개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거를 너들 꽉 갈라먹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구나 제가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형순 언니 모실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다 교회 앞에 선포해준 이 서경석이 경숙의 자매를 찬양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에 나의 모든 아담이 다 나갔습니다. 경숙으로 인해서 서경석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교회 온 지가 10년이 됐나? 근데 매 해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는 유별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나의 아담을 잡아내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처자매가 모든 것을 다 걸린 거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아 이번에 전날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옛 뱀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강교하게 나를 항상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포장을 했다 할까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자신은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옛 뱀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아이들로 인해서 이제는 내 마음의 모든 아담과 선악과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오로지 우리 목사님의 생명만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고 세상이고 이 선악과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그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번 기회에 너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 뭔가 모르는 세상의 고달픈 모든 인생들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와서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 하나가 된다 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 사람이 이 지구에 우리 대국교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 선악과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먹고 자기 잘되고 자기 자식 잘되는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 혈래 나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모임에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혈래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올 이 혈래 이 복음이 이제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우주를 덮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가도 내가 종교 생활을 내가 30대부터 지금 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현례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울산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목사다 가면은 착 양복을 빼고 가방 탁 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긴 그대로 아니 나는 목사님 시험 해봐서 자기 자가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라.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진짜 자가 없는 분이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 우리 아들 보고 처음에 울산에 오셔서 지하실방에서 옛날에 울산 처음에 교회할 때 지하실방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거든요. 처음에 오셨다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주 메시아로 보이더라고요. 뭐 차림도 하나 멋있다 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다. 내 마음으로 혼자 그랬는데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집 오셔서 하룻밤인가 쉬고 가셨는가 몰라 그때 그랬는데 반찬도 없고 그냥 뭐 준비도 아무것도 없고 무슨 좋아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밥으로 무슨 해드렸는가 모르고 있었는데 야 저분을 처음에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이더라고. 내가 볼 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라. 야,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항상 간직을 했는데 정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온 생활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분을 만났는지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 가서 완전히 선악과 빠진 거. 내가 뭐라고? 완전히 뭐 나가 없어요. 나가 없고 그냥 완전히 깨끗한 거고 뭐 신이라고 뭐라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 진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선악과가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진짜 영혼이 뭐 마음으로 간직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고 교회 여러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